지금 여기에 오면서 사실 제 몸이 썩 좋지는 않은데 성령께서 너무 가라고 하시니까 아침에 진땀을 흘리면서도 이주원 목사님이 성령이 가라고 할 때는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고 빨리 전화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. 아멘. 집에서 출발하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옛날 우리 교회에 왔던 노숙자 장애인 어르신들 7명을 지하철에서 나중에 본 거예요. 찬양을 쭉 3절까지 부르고 있는데 어머 하야교회 목사님이셔 어머 살아나셨네 이런 음성이 들려서 제가 그런다고 그분들을 바라볼 수는 없고 3절까지 세상의 부기도 명예도 부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가음을 지르는 거야. 여기가 교회냐고 하고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이 복음만큼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온 거는 사실 오세덕 선교사님에게 한번 힘을 찬양으로 실어주고 싶어서 제가 힘들고 진땀이 나고 어지러운데도 제가 왔습니다. 아멘.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고 제가 우리 강친수 목사님은 아셔요. 제 찬양이 어떨지. 내 생명 끊어질 날만 기다리던 병든 가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찾아와 어쩌면 그렇게 생명 줄 수 있나요? 절망과 슬픔 속에서 초라한 병든 가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찾아와 어쩌면 그렇게 생명 줄 수 있나요? 그 가슴은 어쩌라고 내게 주신 피보다 진한 사랑 그 고통을 참아내며 내게 주신 주님의 고귀한 선물 이 생명 처럼 피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은 생명의 등불 주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은 생명의 등불입니다. 주님은 생명의 등불 주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히 꺼지 주님은 생명의 등불임.